기도회 외부 강사로 오신 우리 김유천 회장님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두 번 들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쓰고 분노가 잠재된 분노가 일어나고 이 저항이 어떻게 저뿐이겠어요? 이 파주 땅에서 불을 붙이면 260개 시군교에 불을 붙여가게 될 겁니다. 제주도까지 이제 불이 오히려 위에서부터 내려갈 텐데 나는 그렇게 반드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출발점이 엊그제 출정식을 하시고 오늘 그 첫 출발점이 이 파주 땅에서 이제 불터 내려갈 텐데 기사와주가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김유찬 회장님의 양력을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이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들어보십시오. 국회의원 경력입니다.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1998년 제2회 영덕포 구청장에 출마가 되셨고요. NAI, 나이 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으시고요. 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20대 대통령 선거 지금 현재죠. 선거 예비후보 지금 등록이 됐습니다. 서울 IBC 홀딩스 컴퍼니의 대표이사를 지금 맡고 계시고요. 현 한국의정발전연구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현 SIPC International Australia Pacific 오늘 발음이 막 되네. 나 이렇게 혀를 안 굴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본부를 두고 18년 만을 제가 보니까 아주 일을 안 굴고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세상과 함께 맞짱을 떠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조국이 부른다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제가 95년대 미국에 잠깐 갈 때는 한국에 안 들어오기라고 작정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조국은 이렇게 뜨거운 피가 흐르고 보내셨어요. 학력 누구나 다니는 대학을 다니셨네요. 1985년 2월에 서울대학교 졸업. 이럴 때 좀 웃으십시오. 저 뒤에 황교안 목사라고 제 친구인데 자기하고 동기라고 좋아가지고 87년 2월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98년 2월에 환경이 어렵더라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까지 입학을 하셨습니다. 군복무입니다. 너무 이 양력들을 기분 좋더라고요. 왜? 군복무 제20 기계화 보병 사단 1병까지 근무인데 근무기간이 87년 9월부터 88년 7월인 거 보니까 제가 24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86년 9월에 갔으니까 저한테 조인트 안 까졌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쯤 되면 이제 상병쯤 되거든. 참 감사하죠. 우리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보다 6년 전에 24단 졸업한 저 제대한 저 어디에 이은재 목사님 와갖거든. 제1군단 이러고요 87년 7월에 정훈 장교가 되셨어요. 그래갖고 특수사관 23기 중위로 임관을 하셨고 1군단 제1야전 포병사령부 2년교육교관이 되셔서 46개월간 군복무를 하십니다. 저서입니다. 책입니다. 나중에 이제 강의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Zero to Heroes 밑바닥에서 영웅이 되기까지 그렇죠. 2022년 금번에 따끈따끈하게 출간이 됐습니다. 이명박 리포트 2013년에 두 번째 건이었고 2007년에 이명박 리포트 내서 책을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속에 피가 철저히 흐르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부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저분이 가슴에 피를 토하면서 적당하게 먹고 살 수도 있는데 저항을 아이가 저항을 하는 저 뜨거운 피가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 난 이게 제일 줄을 줄 거다. 가장 빨리 부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분을 모시고 이제 강의할 텐데, 오늘 특송이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이 특송은 이 가나다 13년 가나다 생활한 우리 이화여국의 대표입니다. 이금란 장로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특송을 준비했는데 뜨겁게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 강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중간자이신 목사님이나 올라오시는 성스러운 자리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개를 다 사용할까요? 두 개도 다 사용할까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우리 목사님을 뵙게 됐습니다. 남다른 그런 정열과 애국심으로 성직자로서 이 국가를 향한 은혜란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을 뵙게 됐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더없는 그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에 나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사실 이곳 남북종합교회가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1군단 포병사령부의 제3야포단 봉인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장교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매일 이 통일을 3년 내내 왔다 갔다 집차를 타고 예약, 군단 예약, 부대에 장병들의 2년 교육을 위해서 다닌 그런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약 30회 이상을 유학을 다녔습니다. 아까 소개하신 대로 저는 아주 특이한 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87년에 서울대 대학원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양평에 위치한 제24단 기계화 보병사단에 6개월간 2등병으로 근무를 하고 뜻한 바가 있어서 육군본부로 달려갑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일반 병으로 쓰지 말고 국가가 장교로 좀 써달라 인사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정렬이 너무 가사했든지 우리 김일병 웬가라면 그냥 병생활로 군생활을 마치지 이렇게 담당 장교가 얘기를 하길래 아주 씩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충분한 장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보다 장교로서 근무할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게 지나간 6개월 그리고 3개월간의 고난 고된 이 병생활, 9개월은 향후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제가 희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장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천에 있는 사관학교로 직행을 해서 12주간의 장교 생활을 다시 하고 2등병을 띄고 그 자리에서 소위도 달지 않고 바로 주위를 다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나오셔서 국가를 이끌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군 경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분단의 위중한 이런 현실 속에서 군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맞죠? 저는 서울 태생입니다. 61년 7월생이기 때문에 올해는 꼭 62세가 되는 나이입니다. 30세 중반에 총회 꿈을 품고 국회에 들어가서 비서관 생활을 하면서 정치에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하셨듯이 그리고
제가 오늘 호의를 보니까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이렇게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444일간 정치범으로 몰려서 고통스러운 사형수들과 444일간을 지내게 됩니다. 아까 찬송가 28장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고독한 독방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시간에 가장 위로가 됐던 것은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수연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진 세월을 지나고 현재 여러분과 함께 조국을 위하는 이 시간에 쓰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의 조국이자 제 조국인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현재 바로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화면이 준비가 됐나요? 화면을 조정하는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좌우의 진영으로 갈려서 그 끝을 모를 미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어떤 사람은 노를 좌로 짓고 있고 어떤 분은 우로 짓고 있습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 노를 져야 앞으로 나갑니다. 양쪽 방향에서 노를 짓다 보면 가지도 못하고 뱅뱅뱅뱅 돌다가 그냥 침몰하고 맙니다. 제가 해외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면서 얼굴 색깔이 한국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당연히 제가 한국인인 줄 알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Are you Korean? 한국인이냐? 당연히 저는 Yes, I'm Korean.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항상 외국인들은 저에게 Are you came from South Korea? Or North Korea? 남한에서 왔느냐? 북한에서 왔느냐를 묻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들에게 Are you 전라디안? Are you 경상디안? 이렇게 묻질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인은 똑같은 한국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만 들어오면 전라디안, 경상디안으로 나뉩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남녀가 갈리고 노소가 갈리고 아주 갈갈이 찢어지는 갈갈이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고 하니 바로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한쪽으로 힘을 모아서 가도 될 똥 말 똥한 시점에서 국민의 에너지를 분열시키고 그 파괴적인 분노의 에너지를 자양분 삼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나라를 패망으로 이끄는 그런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러한 시간을 적나라하게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을 고뇌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 펜에 들려있는 게 리모트 컨트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거는 국어로, 어떤 거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간단간단히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 있는 엘리자베트 스트리트 201번지에 위치한 SIBC 인터내셔널, 아까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발음하셨는데 오스트레일리아 PTY LTD 회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